노래 안 나와, 걱정하지 마. 노래 안 나가요? 목소리는 몰라, 사람들이. 아니, 아니. 너네 형식 같은 거 몰라도 돼. 형식 몰라도 되고. 진짜요? 어, 여기서 다 끝나. 구조랑 따라해. 구조. 어휘. 근데 여기서는 보케뷸러리가 먼저 나왔어. 보케뷸러리 앤 신텍스야. 어휘랑 구조를 아는 게 문법이다. 어휘랑 구조를 아는 게 영어다. 알겠어? 리딩에 있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어휘랑 구조를 아는 거야. 근데 그 어휘랑 구조를 알도록 하기 위해서 5형식을 배우는 거야. 근데 우리는 5형식이라는 단어를 안 배워도 충분히 어휘랑 구조를 알 수가 있다. 자, 따라해봐. 주동목. 주동목. 그래서 첫 번째 배울 포인트가 주어, 동사, 목적어야. 그 다음에 부사가 나와. 다 같이 주동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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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동목 찾아. 민호. 민호 주어, 동사. Takes. Takes, 그치. 그 다음에 목적어. Violin lesson. Violin lesson이지.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부사지. 뭐로 구성된 부사? 장방지. 그러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라고 했잖아. 그치? 예.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이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문장에서 전체 문장 중에서 하는 역할이 뭐라고 그랬어? 장소, 방법, 시간. 알겠어? 네. 그래서 뭐라고? 장방시다. 따라해봐. 주동목부. 그치? 보이지? 주동목부. 간단해. 문장의 구성 요소는 주동목부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따라해봐. 문장에.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부사. 알겠어? 그러니까 주동목이 문장의 성분이야, 문장의 성분. 그리고 나머지는 부연 설명이다. 자, 간다. You can always use my iPad. You can always use my iPad. 자, 주어 어딨어? 주어 어딨어? You. 동사. 동사. Can. 그 다음에. Always, 그 다음에? Use. Use, 어디까지 동사야? Use까지. 어디부터? 템부터. 그렇지. 따라해봐, 조동사. 조동사. 빈도부사. 빈도부사. 동사 원형. 동사 원형. 이렇게 해서 뭐야? 동사야, 알겠어? 네. 법칙이야, 조동사 다음에 빈도부사 나오고 동사 원형. 동사다, 동사.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동사로 본다. 주동, 그 다음에 뭐야? 목이지. 알겠지? 다시 주동목. 주동목. 해석 안 해도 되지? My bad boss scolded me. My bad boss scolded me. In the presence of many people. In the presence of many people. In my company. In my company. 주어 찾아. My bad. My bad. 나의 침대. My bad boss. 동사. Scold. Scold가 뭐여? 그니까 꾸짖다잖아. 목적어. 미지. 그 다음 뭐여? 부사야. 알겠어? 부사야. 알겠어? 네. 전치사 명사. 전치사 명사로 구성된 부사라고. 네. 전치사 명사는 부사로서 문장에서 뭘 말할 때 쓴다? 장소, 방법, 시간. 알겠어? 네.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거 뭐 말할 때 쓴 거야? In the presence of many people. 어? 장소잖아, 사람들 앞에서. 네. 또 in my company는 장소잖아. 알겠어? 네. 그 뭐 이거 문장의 구성 성분이 뭐야? 주동목이야 그냥. 오케이? 네. 어. 근데 이 주어에는 뭐가 품사가 뭐가 쓰여? 명사가 쓰여. 알겠어? 목적에는 뭐가 쓰여? 명사가 쓰여. 알겠어? 네. 명사를 꾸며주는 애가 뭐야? 형용사야. 다 같이 형용사는 명사 친구로서 명사 앞뒤에 온다. 같이 와서 얘를 주어라고 해. 알겠지? 네. 동사는 동사고. 자, 넘어가. 자, 현수 with a lovely heart. Found the answer. In my English dictionary. 주어 찾아. 현수만 주어야? With a lovely heart. 그치. 자, with a lovely heart가 전치사 명사지, 그치? 네. 근데 명사 뒤에서 명사 꾸며줘. 알겠어? 네. 그래서 같이 해서 뭐야? 같이 해서 주어야. 알겠어? 네. 따라해봐. 전치사 명사가 명사 뒤로 가면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다. 얘 품사 뭐야? 형용사야. 알겠어? 네. 이해돼? 네. 그래서 얘를 전체다 주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동사 나오는 거야. 동사 뭐야? Found the answer. Found the answer. Found까지만 동사지, 그지? The answer는 뭐요? 목적어. 목적어지. 그 다음 뭐 나왔어? 부사. 전치사 명사로 구성된 부사. 알겠어? 네. 장방시 중에 뭐야? In my English dictionary니까. 그지? 장소야. 자, 그러면은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돼? With a lovely heart. 사랑스러운 마음을 가진이야. 알겠어? 따라봐. 형용사는? 니은으로 끝난다. 니은으로 끝난다. 알겠어? 따뜻한 마음이 가진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공부하기 싫어? 네. 야! 이렇게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줬는데 공부하기 싫어? 감히? 쾌적하니까 하기 싫은 거죠. 이 자식들이. 이렇게 명강의를 하는데 공부하기 싫어? 네. 이 자식들이. 자. 목사라서 참는다 너.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래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 항상. 그게 중요해. 배우려는 마음. 자, I saw a man. I saw a man. Sleeping on the street. Sleeping on the street. 주어 찾아. I. 그다음에 동사. Saw. 목적어. A man is 얘 뭐야? 부사. 형용사야. 알겠어? 예. 동그라미 치고 화살표라고 알겠어? 네. 따라해봐. 형용사는? 형용사는 명사 앞뒤에서. 명사 앞뒤에서. 명사를 꾸며준다. 명사를 꾸며줘요. 자, 얘 무슨 형용사야? 따라해. 동사 파생 형용사. 슬리프에서 파생됐지, 그지? 동사 파생 형용사라고 뭐뭐 하고 있는, 알겠어? 네. 그래서 얘는 ing 형용사는 명사 뒤로 와, 알겠어? I saw a man. I saw. Sleeping on the street. 이거 뭐라고? 형용사. 이거 성분 뭐야? 주동 목이야. 알겠어? 네. 형용사로 얘 꾸며줬으니까 같이 명사니까 목적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주동 목에서 벗어나 안 벗어나? 안 벗어나. 안 벗어나. 내가 오늘 주동 목하고 비동사만 알려줄 거야. 그게 문장 구성에 다니까. 마스크 써. 자, she takes many classes. She takes many classes. At school. At school. To get good grades. To get good grades. 주어 찾아. She. 동사. Takes. 목적어. Many classes. 그 다음 뭐요? 부사. 그지? 부사요. 알겠어? 예. At school 뭐야? 학교. 장소 말하지. 그지? 네. 이거 뭐야? 투동목 나왔어. 예. 문장 끝나고 다 같이 따라해. 문장 끝나고. 끝나고. 투동목 나오면. 뭐요? 하기 위해서, 알겠어? 예. 그래, 부사야, 부사. 뭐요? 그럼 해석해봐. 그녀는 테이크 했대, 뭐를? Many classes를. 많은 수업을. 어디서? 학교에서. 뭐 하기 위해서? 좋은 성적 거두기 위해서, 알겠지? 네. 자, 가자. I surely decided to learn Photoshop. I surely decided to learn Photoshop. Photoshop. 주어. I. 동사. Surely decided. 그지. Surely decided. 목적어. To learn. Photoshop. 그치. 근데 이거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이야?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지. 그지. 소위. 네. 네. 필요 없고 여기 나오면 그냥 목적어라고. 알겠어? 네. 명사 자리잖아. 근데 이거를 이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라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누가 몰라. 투런 포토샵 영어 공부하기 아니 포토샵 공부하기 포토샵 배우기 누가 몰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앞에 나오는 디사이드가 중요한 거라고. 알겠어? 네. 얘 디사이드는 항상 투랑 나와. 오케이? 네. 따라해봐. 디사이드 투. 또 뭐가 있어? 원투 니투. 따라해. 원투 니투. 디자이어 투. Hope to, try to, plan to, decide to. 또 뭐 있어? 어? 이런 게 있다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갖고 외워야 돼. 알겠어? 네. 외워야 돼. 알겠어? 무조건 외워야 된다. 근데 외우게 될 거야.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I surely decide to. 나는 뭐뭐 하기를 결정했다. 뭐 하기? 포토샵 배우기. 알겠어? 네.
뭐 continue to 이런 게 있다고. 자, I have to finish studying English. I have to finish studying English. To go to America. To go to Amer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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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주어 찾아. I. 동사. Have to finish. Have to finish, 그지? 이거 조동사야. 뭐뭐 해야만 한다. 알겠어? 그 다음에. Study English. 이게 뭐요? 목적어. 목적어지. 이건 뭐요? 부사. 부사인데 어떻게 쓰였어? To 동목이지. 뭐뭐? 하기 위해서. 위해서지. 문장 끝나고 to 동목 나오면 뭐라고? 뭐하기 위해서. 그렇지. 이거 구성 성분 주동목이야. 그 다음에 부사 온 거야. 알겠어? 예. 근데 주목할 만한 점 뭐야? 이거 스터디 잉글리시 동명사지, 그지? 네. 동명사잖아.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 근데 얘는 목적어가 있어. 동명사. 근데 얘를 받는 동사군이 있어. 얘도 외워야 돼. 알겠어? 이해돼 안 돼? 이것도 외울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주동목이라고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동사에 따라서 그 받는 목적어 어떤 게 오느냐가 결정돼. 그러니까 이 동사를 외워야 돼. 근데 외우게 해준다고. 알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모르겠지만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요? 자, my parents, bought me a bike. In spite of our serious poverty. In spite of our serious poverty. Poverty. 어, 주어 찾아. My parents. My parents. 동사. But. But, 그지?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은. 틀려요. 아니, 당하는 거. 아니,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데, 내가 가르치는 거에 따라서는 틀려. 따라, 여기서 예외야. 주동목 예외. 주동목 예외인데, 따라, 주다 동사. 주다 동사. 주다의 느낌을 갖는 동사가 오고 나서 뒤에 사람 명사가 와. 알겠어? 네. 이거 맨날 해주는 거니까 안 적어도 돼. 지금 너네 머릿속에 지금 각인시키고 있어. 알겠지? 예. 다시 주다 동사 뒤에. 주다 동사 뒤에. 사람 명사가 나오면. 사람 명사가 나오면. 명사가 하나 더 온다. 명사가 하나 더 온다. 그럼 얘네 주다 동사랑 사람 명사까지 뭐로 봐? 동사로 봐. 네. 이해돼? 네. 그럼 어디까지 동사야? 밑까지. But 밑까지. 됐어? 그럼 뭐야? 주동목이잖아. 그래 안 그래? 네. 그러니까 영어는 주동목이라고. 이해돼? My parents bought me a bike. 시작. My parents bought me a bike. 나에게 사줬다. 동사잖아. 네. 그는 뭐야?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요. Inspired of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뭐야? 뭐뭐 해도? 좋다. 야 영채야. Inspired of 뭐야? 뭐뭐 해도? 불구하고. 알겠지? 전치사. 위해 틀린 거. 그래 알아 알아. 자, serious 뭐야? 형용사지. 네. 심각한 가난이요. 알겠어? 네. 이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그러니까 이 자식들아. 가난해도 우리 자식한테 바이크를 사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라고. 현실에서는 가난하면 안 사줘요. 왜 안 사줘? 너네 부모님 막 갑부야?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안 사준다니까. 아니, 엄청 경제적으로 잘 나가셔? 아닌데 너네 유이 보냈잖아. 네. 돈 들여서. 네. 그게 사랑이라고. 근데 학원이랑 자전거는 다르죠. 자전거는 저희를 행복하게 해주지만 학원은 불행하게 해주잖아요. 너희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지금. 그러니까 세상 살리려고 공부시켜주는 게 너희에게 참된 행복과 평안을 주는 거야. 알겠어? 근데 만약에 공부 안 하는 쪽으로 가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공부 안 하는 쪽으로 가든 공부하는 쪽으로 가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지금 꿈을 결정 못했잖아. 인생에 밑밥을 깔면 안 되죠. 너네 꿈 결정했어? 못했어? 뭐 될지 결정했어? 안 했어? 안 됐어요. 결정 안 했지? 그치? 어떤 직업을 구할지 모르잖아 아직까지.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할지 모르니까 가능성을 무조건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너의 신분은 학생이니까. 어? 봐봐, 이거는 태도의 문제야. 태도. 너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더라도 거기서 너희가 너가 원하는 잡이 주어지면 성실하게 할 거 아니야. 그치? 네.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성실하게 해야 돼.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주어진 자리에서. 그게 공부야. 알겠어?
이 성실하게 하는 그 태도를 통해서 미래가 결정되는 거라고. 공부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야. 오늘 너희가 성실하게 너의 삶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미래가 열리는 거라고. 그것의 연장으로. 따라해봐. 주다동사. 주다동사. 사람명사. 사람명사. 뭐로 본다? 뭐로 본다? 동사로 본다. 그러니까 주동목이다. 됐어? A reporter. A reporter. Constantly asked him. Constantly asked. A lot of questions. A lot of questions. 주어 찾아. A reporter. 그치. A reporter. 동사. Constantly. 이거 참고로 주다 동사야. 질문을 주다다이. 그렇지. 왜 주다 동사 다음에 뭐 나왔어? 사람 명사 나왔잖아. 그렇지? 네. 이거 뭐요? 지속적으로 부사지? 네. 그렇지? 네. 부사랑 동사 같이 나오면 같이 동사로 본잖아. 알겠어? 네. 동사. 그다음 뭐요? 뭐요? 목적어 주동목이라니까. 리포터는 뭐 했대? 지속적으로 그에게 질문했다. 뭐를? 많은 양의 질문을. 알겠어? 네. 이해돼 안 돼? 완전 쉽지? SCH 맞아? School will start after this weekend. 시작. School will start after this weekend. Because of a terrible virus. Because of a terrible virus. 주어 어디야? School. School이지. 그 다음에 동사. Will start. Will start. 목적어. 있어 없어? 없어요. 그치? 예외야 이거. 주동목인데 동사 목적어 없는 거야. 그치? 이거 따로 구분해서 이런식 안 해도 돼. 그냥 동사로 그냥 끝난 거라고. 그 다음 뭐 왔어? 부사. 부사 온 거야. 왜? 대상이 필요가 없거든. 대상이 없잖아. 맞잖아. 만약에 대상이 왔다. 만약에 목적어 있다. 그럼 뭐야? 뭐는 주어는 시작하게 했다. 그것을이야. 알겠어? 근데 대상 있어 없어? 없어요. 그냥 시작한 거야. 그냥 뭐 그걸 따로 구분해가지고 일형식해서 너네한테 고통을 주냐고. 일형식 동사 외우게 해가지고 이거 막 무슨 완전 자동사 해가지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필요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해가지고 너네가 배우는 모든 지금 학교 체계 안에서 배우는 문법을 다 무시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알겠어? 그냥 그런 아 그런 게 있구나 하면서 배우되 너무 거기에 결박당하지 말라고. 이해돼? 네. 오케이. 그냥 해석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주어가 동사한다. 끝났어. 문장. 그 다음 뭐 왔어? 부사 왔어. 전치사 명사로 구성된. 오케이? After this weekend. After this weekend. 장방시 중에 뭐야? 시간이잖아. 이번 주말 후에. 알겠어? 네. 그 다음 또 뭐 왔어? Because of a terrible virus. 뭐야? 장방시 중에 뭐야? 방법이잖아. 끔찍한 바이러스 뭐 때문에? 끔찍한 바이러스 때문에. 이해됐어? 이해됐어? 네. 구성 성분 뭐야? 주어랑 동사야. 그 다음에 부사. 부사 한 번 더 왔어. 이해돼? 이해돼? 안 돼? 네. 이해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된다고. 오케이. 자, Richard went to bed. Richard went to bed. Before 9 tonight. Before 9 tonight. Because she has to get up early. Because she has to get up early. Tomorrow morning. Tomorrow morning. 주어 찾아. Richard. Richard이지. 동사. 웬트까지, 웬트까지 다잉, 알지? 그 다음 뭐요? To bed, 부사, 전치사 명사, 그지? Before 9 tonight, 아, before 9까지. Before 9. Before 9. Before 9, 알겠어? Before랑 9이랑, 그 다음 tonight은 자체 부사야. 시간 말하니까. 알지? To bed 뭐 말해? 장소 말하지, 그지? 네. Before 9 뭐해? 시간 말하지? 장방시 말하는 게 부사라고. Because she has to get up early tomorrow morning. 문장이 왔어, 그치? 근데 문장인데 뭐야? 부사야. 알겠어? 부사가 문장이 될 때는 이유나 아니면은 뭐요? 시간이나 조건 이런 걸 말해. 다치 이시죠? 이시죠. 알지? 부사야, 문장인데 무슨 이유래? She has to get up. 일어나야만 했기 때문에 early 일찍. 언제? 내일 아침에. 알겠어? 알겠어? 모르겠어? 네. 이유야, 이유. 주어랑 동사로 구성됐다. My boss wants me to do the job. My boss wants me to do the job. My boss wants me to do the job. My boss wants me to do the job.
boss wants me to do that. 어, 주어 찾아. My boss. My boss. 동사. Wants. Want. 목적어. Me. Me. 그지? Me too. 어, 그 다음에 이렇게 아 문장 끝났네.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러면 찐따요. 알겠지? 이러면 찐따다잉. 여기서 이게 나오는 거잖아. 여기서 예외야. 예외. 예외가 뭐냐? 예외가 이거야. 이 동사는 뒤에 나오는 목적어를 뭐 하는 동사야? 저번에 얘기해줬지. 따라해. 압박 동사. 압박 동사. 압박 동사가 나오면은 뒤에 있는 목적어 보고 야 너 목적어 뭐 해? 이렇게 시키는 거야. 알겠어? 야 목적어 너 앞으로 to 동사 하든가 아니면 동사해 이렇게 시키는 거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주어처럼 보는 거라고. 네. 그러니까 목적어 조사를 를 써 안 써? 안 써요. 뭐로 바뀌어? 뭐. 목적어 조사가 가로 바뀐다고. 따라 막 압박 동사 뒤에. 목적어는 조사가 늘이 아니고, 가다. 선생님, 그거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뭐야? 이거, 그지? 그냥, 그냥 왜, 안 해도 돼. 외워질 거야. 알겠지? 어? 해석할 때 이게 딱 생각나야 돼. 그러니까 이런. 외워질 거야는 무슨 소리예요? 어, 자. 어쨌든, want, 이런 것들. 어떤 형태의 동사군이 있다고 했지? 원하다. 그 다음에, 말하다. 강요하다. 또. 허락하다. 알겠어? 됐어? 다시 원말 강어. 원한데 나 를이야? 네, 가. 그러니까 BTS가 원한다고 했잖아. 나를? 아니야. 내가 물도 오기를. 알겠어? 돈을 주기를. 그렇지. 돈을 주기를. 아지? 그렇지. 그러니까 아 나를? 이게 아니고 내 가야. 알겠어? 마이 보스는 원한다. 내가 뭐 하기를. 됐어? 이게 어떤 건데가 원하다, 말하다, 강요하다, 허락하다. 그러면 말했어. 뭐뭐 하라고. 강요했어. 뭐뭐 하라고. 허락했어. 뭐뭐 하라고. 됐어? 이해됐어? 예. 자, 마이 보스. Wants me to do the job. Me to do the job. 해석해봐 그러면은. 마이 보스는 원했다. 원한다. 원한다. 가 뭐 하기를? 일하기를. 알겠지? 그 원 이런 원하다, 말하다, 강요하다, 허락하다 하면은 목적어 다음에 뭐가 나와? 투동목이 나온다. 알겠어? 네. 다시 원말 강어. 원말 강어. 목적어. 목적어. 투동목. 투동목. 됐어. 그다음에 the teacher. Allowed her to stay at home. Because of her sickness. Because of her sickness. 주어 찾아. The teacher. 동사. Allowed. 그 다음에. Hurt. 목적어. Hurt. Hurt이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 무슨 동사야? 압박 동사. 네. 뭐에 해당하는? 허락하다에 해당하는, 그지? 네. 목적어 조사 바뀌어, 뭐로? 목적어 조사 바뀐다, 뭐로? 를이야, 가야. 가. 가. 얘는 업. 올라오니까 뭐 왔어? 투동목 같지? 근데 투동에서 목적 없어? 알겠어? 해석해봐. 선생님은 허락했다. 허락했다. 그녀가 집에서 머물르라고, 그지? 네.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전명 오는 거야. 뭐 땀시? 왜냐하면 그녀가 아프기? 그치. 질병, 그녀의 질병 때문에. 근데, 너네 이런 것도 초월해야 돼. 알았어? 아픔이 너의 공부를 그만두게 하는 이유가 돼선 안 돼. 넘어가. 자. My mother made me do the laundry. 야, 야, 정신 차려. After school. After school. After school. 주어 찾아. My mother. 그렇지. 동사. Made. 목적어. Me. Me지, 그지? 근데 여기 동사 원형 왔지? 네. 동무 갔어. 얘도 압박 동사야. 알겠어? 네. 근데 make나 또 뭐야? make나 또 뭐야? 네. have나 have. 또 뭐야? 네. 얘는, 얘네는 직격적으로 해야 돼. 알겠어? 그래서 뭐라고 해? 사역 동사, 일시키는 동사잖아. 그지? 네. to 붙일 여유가 없는 거야. 알겠어? 네.
즉각성이야, 즉각성. 그러니까 얘를 막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찐따야, 알겠지? 그럼 나의 엄마가 창조주가 되는 거야, 알겠어? 만약에 만들었다로 해석하면은. 그러니까 시키는 거라고, 시키는 거. 시키는데 뭐가 시키는 거야? 빨래하라고 시키는 거야. 알겠어? 네. 언제? 그러니까 이 엄마는 뭐야? 그 저기 그 팥쥐 엄마야, 그지? 팥쥐 엄마. 그 얘는 누구야? 콩쥐지, 그지? 자, 해석해봐, 해석해봐. 엄마가 내가 하라고 시켰다. 만들었다 하면 안 된다고. 시켰다. 알겠지? 압박하는 거니까. 나를 압박한 거야. 강하게. 알겠어? 뭐 하라고. 됐어? 빨리 하라고. 됐지? 주동목 예외야. 그러니까 주동목 예외에서 압박 동사가 오면은 목적어 조사를 뭐로 바꾼다? 가로 바꾼다. 됐어? 그리고 뭐가 온다? 투동목 아니면은 동사 원형 목적어 온다. 됐어? 자,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비동사야. 주동목 다음에 비동사. 오케이? 비동사 다 같이 Anna was sometimes sick in the morning. 비동사는 목적어가 없어. 알겠지? Anna가 뭐야? 아니 뭐냐고. 성분 뭐야? 주동목 주어지. 그 다음에 동사 어디까지야? 여기까지 동사야. 알겠어? 따라 봐.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가 뭐다? 동사다. 알겠어? 네. 알겠어? 모르겠어? 네.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는 뭐 말하는 동사야? 다시 상태. 상태 말하는 동사. 알겠어? She's beautiful. 알겠어? 어? You are beautiful. 알겠어? You are smart. 알겠어? 알겠냐고. 상태. 넌 똑똑하고 넌 예쁘도. 알겠어? 예쁘도? 알겠냐고. 네. 맨날 각인 시켜줘도 몰라. 인식을 정확하게 하란 말이야. 문장 끝났어. 그 다음에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알겠어? 부사 온다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주어 동사 한 다음에 부사야. 근데 어떤 동사?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알겠어? 네. 자, 근데 여기 sometimes는 가운데 부사니까 요 형 동사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자, America was discovered. By Columbus. 자, 이거 뭐야? 주어 어딨어? America. 동사. Was discovered. 그지? 네. 이거 막 찐따같이 수동태 하잖아. 그냥 형용, 이거 B 플러스 동사라고, 형용사라고. 왜? 이거 뭐니까? 동사에서 파생되어 나온 형용사라고 그때 알려줬잖아. 그지? 그냥 이 형태야. 근데, 따라해봐. 동사 ED. 동사 ED. 이 형태가 오면은 어떤 느낌이야? 다 같이. 해지다. 되다. 봤다. 당하다. 그래서 해지다는 그냥 빼고 되봤당. 그래서 되어지거나 받거나 당하는 느낌 알겠어? 네.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동사 ED가 오면은 해지고 받고 당하고 되어지고. 어쨌든 얘는 형태가 그냥 she's beautiful이야. 똑같아. 형용사니까 얘가. 그 다음에 뭐 왔어? 전치사 명사 부사. 됐어? 됐어? 이거 구조 뭐야? 주어 동사다. 근데 어떤 동사?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됐나? 네. 오케이. Making a boyfriend in studying English is not desirable. 아주 바람직하지 않은 거야 이거. 어? 미친 거야 이거. 어? 공부할 때 남자친구를 사겨? 미친 거야. 알겠어? 안 만나기도 하고 되잖아요. 어?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뭐가 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맞아요. 그러면 남자친구 사귀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네. 좋죠. 좋잖아요. 그 엔돌핀 잠깐 나오는 거. 어? 엔돌핀? 그 엔돌핀이 아니고 그 호르몬이 발생하는 거 있어. 2년 나오다 끝나는 거. 어? 왜 끝날 거라고 막 감정지어요? 그러면 너희 부모님을 봐. 그 감정이 지속되나? 20년, 30년? 어? 내가 맨날 우리 아내를 볼 때마다 아침에 일어났으면 막 그 심장이 벌렁벌렁 거리는 느낌을 가지고 맨날 대할 것 같아? 혼날까봐요? 아니, 조용히 안 해? 어? 아니, 막, 아니, 그런 느낌 가지고 살 것 같냐고. 막 그 막 설레이는 느낌. 그럴 수도 있죠. 내가 처음. 제 인꼬부 몰라요, 인꼬부.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환상 가운데 사는 거야. 드라마와 그리고 영화에서. 인꼬부 있어요. 야. 연예인들을 왜 이혼하는 줄 알아? 생생연 보통 어? 그런 거 안 봤어요. 인꼬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감정을 계속해서 20년, 30년 유지할 줄 아냐고. 그냥 있다 없어지는 감정이야, 얘들아. 어? 지쳐라니까, 속지 마. 세상이 속이는 거야, 이거 다, 너네를. 거짓말로. 여기다가 질문해봐요. 누가 만나? 현실에 인꼬부부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이게 진리야. 알겠어? 말 들려요? 없어. 왜 말 들려요? 일단 아, 패스. 있다니까요? 일단 패스. 할 게 많아, 지금. 자, 아니. 이거 구조 뭐야? She's beautiful이야. 알겠어? 주어 뭐야? 여기까지 주어야. 알겠어? 이거 뭐요? B 플러스 형용사다. 어? 네. Making a boyfriend. 이거 동명사지, 그지? 네.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뒤에 is 형용사가 온다. 이게 기본이야, 기본. 그렇지? 동명사가 주어 자리에 오면 is 형용사 온다. 형용사가 거의 뭐 좋거나 나쁘거나 이런 게 와. Good and bad. 이게 다 desirable. good에서 다 파생되어 나온 거야. 어쨌든 간에 making a boyfriend. 남자친구 사귀는 거지, 그지? 만드는 거. 요거 뭐야? Instead in English. In, ing 하면은 뭐뭐 할 때다? 영어 공부 할 때. 영어 공부 할 때. 알겠지? 이거 장방시야, 이거. 영어 공부 할 때. 알겠지? 그 뭐래? 안 좋대. 알겠지? 안 좋아. 이거 너무 이상해. 바람직하지 않아. 문장 이상해요. 아, 잠깐 논리적으로 한번 따져보자. 남 친구 만나면은. 현실 불가능한 얘기하지 마. 걔네는 여자친구 안 사겨. 미안하지만. 진짜요? 왠 줄 알아? 여자친구 사귀고 남자친구 사귀면 일단 그 여자친구랑 남자친구한테 잘해주기 위해서 남친 여친 둘 다 공부를 잘할 수도 있죠. 감정을 소비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너네 그냥 이게 비현실적인 거 갖고 와가지고 자꾸 이렇게. 왜 저희 왜 꿈을 왜 깨요, 쌤이? 그러면은 설령 사귀었다고 하자. 그러면 걔네가 실제로 결혼에 이어질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해? 될 수도 있죠. 어? 될 수도 있죠. 확률상으로 없어. 확률상으로. 있으면. 없어. 중학교 때도 사귀어서 지금 성인 될 때까지 사귀는 커플들도 많아요. 누구? 이거 유튜브 있어요. 유튜브에 그 걔네 그 연출이나 설정 해놓은 다음에 그렇게 하는 거야, 일부러. 어? 너네 다 보게 하려고. 그게 아니에요, 연출인지. 거의 대부분 그래. 너네 아직 안 살아봐서 그렇지. 저희 16년 지금 살고 있어요, 열심히. 40년 산 선생님 얘기하는 게 더 맞아. 너네가 갑절보다 더 많이 살았으니까. 40년. 야. 자. 40대. 하여튼, 진리야. 자, it is really difficult to read the Bible from cover to cover. 주어 뭐야? It. 오, 이렇게 바로 맞춰버리면은 곤란해. 어. 자, 그러면 동사. 네. 이거야, 네. 동사. 알겠어? 도치됐다고, 도치. 어? 바꿨다고. 원래는 어떻게 돼? To read the Bible from cover to cover is really difficult. Difficult. 그러면 얘는 뭐냐? 얘도 주어긴 한데 뭔 주어라고 그래? 다 주어. 왜 이렇게 썼어? 따라 해봐, 영어는? 영어는. 주어가? 주어. 길어지는 것을? 길어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to 뭐라고 그러냐 이거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하지, 그지? 네. 그래서 to 부정사는 주어 자리 안 써, 알겠어? 네. 주어 자리 안 쓴다고 원래, 어? 그러니까 예문을 막 억지로 막 만들잖아. 이거 거의 안 쓴다고. 영어는 원래 주어 자리에 길어지는 것을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 싫어해. 그래서 못 써준 거야. 이 써준 거야. 이해되지? My prettiest wife in my house. Is a doctor. 주어 찾아. My. 어. My부터 house까지. 그렇지. 이거 전명인데 명사 뒤에 와서 꾸며주지. 네. 됐어? 이거 해석해봐. 우리 집에 있는 우리 집에 가장 아름다운 나의 아내는 주어지. 자, 그 다음에 뭐야? 의사다. 그럼 이거 얘는 뭐야? 얘는 저번에 얘기해줬잖아. 에, 주어라고 영채야. 그럼 얘 뭐라 그랬어? 동격이라니까. 알겠어? 네. 주어고 주어왔잖아. 이 닥터 일로 바꿔볼게. Doctor is my priest wife in my house. 되잖아. 바꿔도 된다니까? 동격이라고. 알겠어? 네. 이해돼, 안 돼? 네. 그래서 비동사는, 여기 하나 예문 없어. 세 가지 알려줄게. 비동사 플러스 형용사 써서 뭐라고?
동사 되는 거야? 상태 말하거나 아니면 형용사가 동사 이디 올 때는 뭐야? 해봤당? 알겠지? 돼봤당? 알겠어? 모르겠어. 난 비동사 온 다음에 주어 왔어. 주어. 주어. 얘 명사겠지. 동격. 알겠어? 네. 그 다음에 주어고 비동사로 끝나는 게 있어. 그치? 그리고 막 전치사명사 오는 거. 얘는 뭐야? 존재. 알겠어? 세 가지야. 다 같이 상태. 상태. 동격. 동격. 존재. 존재. 비동사는 세 개 말하는 거야. 알겠지? 예. 자, 정리한다. 완전 간편하게, 간단하게 정리할게. 쉽게. 자, 첫 번째 구조 뭐야? 다 같이 주동목. 주동목. 부사. 주동목부. 해봐. 주동목부. 주동목부. 각인시켜, 각인. 근데 부사 어떻게 봐? 형용사 플러스 ly 붙은 부사 오지, 그지? 네. 그 다음에 또 뭐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 오지, 그지? 네. 그 다음에 to 동목 와, 그지? 네. 이, 화났어? 하기 싫어? 이건 뭐야? 뭐뭐 하기? 싫어요. 하기 위해서. 알겠어? 하기 위해서지, 그지? 그 다음 뭐해? 접속사가 이끄는 문장어지, 부사절. 네. 이유나 시간이나 조건 말할 때, 그래, 안 그래? 네. 얘는 장방식, 그래, 안 그래? 네. 그 다음에, 예외 있지? 주어 동사로 끝나는 거. 얘는 뭐 할 때 쓰는 거? 가다 오다 동사가 거의 대부분이야. 알겠어? 네. 따라해봐, 주어 동사로. 주어 동사로. 문장 끝나고. 문장 끝나고. 부사가 오면. 부사가 오면. 동사는. 동사는. 가다. 오다, 오다. 말하다. 말하다. 거의 대부분 이런 동사. 알겠어? 가오. 어, 그 다음에 따라해봐. 주어. 주어. 동사. 동사. 아, 동사 어떤 동사냐면 주다 동사. 네. 주다 동사 따라해. 주다 동사. 그 다음에 사람 명사 왔어. 그럼 목, 여기까지 물어봐. 그 다음에 목적 하나 더 와. 알겠어? 네. 그 다음에 또 주어. 주어. 압박 동사. 압박 동사. 야, 이렇게 정리 깔끔하게 해준 데가 어딨어. 그 다음에. 시체가 깔끔하지 않아. 아이, 진짜, 씨. 압박동사가 오고, 그 다음에 목적어 왔어. 그러면 얘 다음에 목적어 조사를 뭐로 바꿔? 를에서 뭐로 바꿔? 가로. 가로 바꾼다. 그 다음에 뭐가 와? 투동목이 온다. 알겠어? 네. 아니면 동사 목적어 온다. 알겠어? 네. 근데 여기 투동목이 오는 동사는 어떤 거야? 원. 알, 딸, 따라해, 원. 말. 강, 강. 허. 허. 그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오는 거는. 다시 해. 해. let. 네. make. 네. 알겠어? 네. 또 하나 더 있긴 해. 다시 마. 마. 코. 포. 파. 파. 막고 파 오면은 뭐가 일어난다고 했어?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지. 형사 아니면 명사 온다고 했잖아. 이거는 그냥 나중에 따로 해줄게. 자, 그 다음에. 이게 주동목이라고. 이해됐어?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비동사 온다고. 알겠어? 예. 비동사 플러스 뭐와? 형용사 오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상태 말한다, 알겠어? 네. 그 다음에 비동사 플러스 동사 파생 형용사 오지? 네. 뭐 말해? 뭐 말해? 되어진다. 받는다. 뭐 말해? 당한다, 알겠어? 네. 그 다음에 비동사로 끝나. 뭐야? 존재, 알겠어? 예. 이거로 영어 구조 끝이야. 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 거는 그냥 너네 하다 보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어? 네. 알겠어? 됐어? 네. 너네가 이거 가지고 하면 영작할 수 있어. 그리고 오늘 좀 이따 풀게 될 거 있지? 그, 쓰는 거. 막 여러 가지 막 흩어놓고 순서 맞춰 쓰세요, 있잖아. 이 구조대로 하면 돼. 오케이? 그거 하고 가자. 한 페이지만. 한 페이지만 한다. 진짜요? 어, 한 페이지만. 진짜. 진짜로? 진짜. 한 페이지만. 진짜 한 페이지만, 알았지? 선생님, 한 페이지만 하고 간다고. 진짜로, 한 페이지만 하고 갈게. 오케이. 진짜죠? 마친다.